생기기는 키도 크고 뭘 일정하게 생긴 놈이 선생 말을 안 듣고 치고직대로 하고 아이고 꼴통 그런 꼴통 정말 가라 으쌰 그렇지. 쑥 같은 거 캐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. 아이고 애들이. 지나가는데 바람 불고. 일상상가 그 주변이 벚꽃이 유명하대. 근데 그래서 먼 길을 왔어 보러. 근데 문제는 아직 너무 일러가지고 덜 필 때 왔구만. 벚꽃이 제대로 안 폈어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집에 갔더니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더 많이 폈다고. 그래가지고 허무하다고. 그래 장어탕 맛있게 먹었어? 그래 팔팔 끓였어? 그래 그 구수하고 맛있다 아이고 구수해가지고 장어가 원래 그 맛있잖아 구워 먹어도 그래. 맛있고 탕해도 맛있고 그래 여도 장어구이집이 유명한 데가 있는가? 장어구이 참 맛있는데 내가 봐는 또 그것도 안 좋아하지 옛날에 진천 살 때는
부산서 명절에 오면은 그런 거 장어구이 같은 거 가져서 잘 구워 먹고 했는데 장어구이도 먹고 싶은데 내가 뭐 이거는 외표소 언제 문 열락하나? 다 지었는데 어디 외표소? 이거 터미널 이게 언제 예정이지 근데? 아직 안에 시설하는 것 같다 그런가? 겉은 다 지났는데 안에 하는 것 같지 이게 도대체 몇 층이야? 그래 엄청 높아 분양이 다 될란가 몰라 생각을 장사꾼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청주 무심천에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오후에 지금 가면 사람 많을지도 토요일 일요일 또 그 막 줄을 서지 뭐 차 빠져나가는데 오늘 내가 좀 영상 최고 기온이 18도로 가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낮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쌀쌀하다 내가 그전까지 바지 안에 추리닝 바지를 입었는데 오늘 안 쌀쌀하잖아 괜찮아 사실 너무 따뜻해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내가 축구 보다가 차 안에다가 초콜릿 놔뒀더니 세차장 소리인가 보다. 세차장이 무엇이 그래? 집도라니까. 이거 전기차 충전소가 있구나. 요새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. 그렇게 만드는가 보지? 그래. 자, 잠시 후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다. 우리는 여기 한강 창문 닫아야지